선생님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투표 예, 어느 방법으로 투표소에 오실 건가요? 가을동 주민센터에 오시면은 그 투표소로 직접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투표소 왼쪽에 북촌 애미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. 예, 거기가 대기실이거든요. 정확하게 한 5시 예, 그럼 그때 도착하시는 걸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종로구 가회동에서 세 분께 자가격리자께서 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셨고요. 확실한 투표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개개인마다 다 전화를 드렸고,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, 그리고 모두 다 도보로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6시까지 도착을 하셔야 투표하실 수 있기 때문에. 일단 그분들이 도착을 하시면은 투표 전에 그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대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격리자 간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대기실을 확보하였고요. 한 분이 투표가 완료되면은 바로 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에 투표하신 분이 사용하신 것을 모두 소독을 하고 다시 두 번째 투표자가 이렇게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.